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의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일시적 2주택에 의한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표에 보신 것처럼 네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사례가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해야 할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핑크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헌데 이 분양권을 언제 취득하는 거냐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되기 전에 뒤이어서 바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죠. 그리고 나서 이 분양권이 다시 주택이 됐을 때 그 주택이 완공된 후 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조항이 담겨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제2항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거는 올해 2월 23일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제 기재부 해석에 올라온 사례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분양권을 먼저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되기 전에 또 다른 비주택을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됐을 때 만약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된 이 주택을 A-라고 하면 A-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비주택을 팔았을 때 이걸 종전주택으로 봐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냐. 이제 이건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이 내용인데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이건 주택으로 봅니다. 언제 보는 거냐면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세를 판정할 때 분명 이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에요. 분명 권리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는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주택을 취득할 때 이때 이미 이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주택과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됐을 때 비주택과 이 A- 이 두 개 사이에 일시적 2주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면 아니 그러면 이 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내에 이 분양권을 팔면 비과세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이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거든요. 주택을 파는 게 아니고 분양권, 권리를 파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제2항 이 부분은 뭐냐면 사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주택을 먼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할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례는 분양권을 먼저 취득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을 취득했고 그래서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제2항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분양권이 주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비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가능하겠죠. 주택이니까
두 번째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정전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받겠지만 이러한 첫 번째 사례에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주택을 먼저 취득했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냐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와는 다르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으니까 이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적용받는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비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왜냐하면 이게 주택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주택과 주택이 되는 거니까,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3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입니다. 그래서 3년 내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건 이 비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 자, 이게 종전주택, 이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인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은 반드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주택으로 완성돼야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참고로 혹시 이 분양권이 언제 주택이 되는 건가, 주택 취득 시기가 궁금하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 준공 이후에 입주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 대금 청산 일자가 바로 일반적인 분양권이 주택으로 되는 취득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보통의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자, 대금 청산일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시기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인데 이 분양권을 보니까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 이때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 이걸 적용받아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비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비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인데 세부 요건은 제가 뒤이어서 설명드리고요. 네 번째 사례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인데 이때 분양권은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이걸 적용받아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비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 받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비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해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인데 세부 요건은 바로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3년 이내 파는 게 아니고
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나서 정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 가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요건은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일반적으로는 완성된 후로 갑니다.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에 나와 있지만 뭐 3년 이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정전주택을 팔거나 신규주택으로 이사 가야 하는 그 기한 단서는 원래는 이제 2년 이내였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올해 2월 28일 날 시행령을 바꾸면서 3년 이내로 연장이 됐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올해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3년 이내에 팔고 3년 이내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이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자, 이건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무조건 이 요건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런 사례처럼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정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이 조금 달라져요. 이제 이건 다시 별도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표에 보신 것처럼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정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앞서 세 번째 사례였죠.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 취득했다면 이때는 정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분양권을 언제까지 취득하라는 이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해라. 이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항은 2022년 2월 15일 날 이때 시행령이 바뀌면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서 정전주택을 양도할 때 만약 분양권을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때는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반드시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한 분양권이어야 이렇게 주택과 분양권으로 정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일시적 2주택으로 또는 주택과 분양권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 주택으로 본다라는 규정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예전처럼 이 분양권이 권리 자체로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 판정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냥 권리 그대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